자, 기본서 205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그동안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중간 생략 등기의 정의가, 자, 이 엑스토지의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이렇게 전매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원래 등기가 갑, 을, 병 순으로 나와야 되지만, 중간에 병을 빼먹고, 아니, 을을 빼먹고, 곧바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을 때 중간이 생략이 됐으므로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세 개래서 요세 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맞춥니다 웬만한 건 그런데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내용이 법에 있지만 요거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예요 유효 이 등기가 유효해요 하지만 요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으면 무조건 무효라 그랬죠 왜냐 왜냐면 거래를 소유자가 두번 바뀌었으면 토지 거래 허가를 두번 받아야 되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허가를 한번 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낸지 왠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다. 그러면 무효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유효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간 생략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좀, 좀 깊이 들어갈 건데 요 내용에 대해서 전원 합의가 있어야 요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한테 야 얘를 빼고 나한테 등기해줘라고 등기 청구를 할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원 합의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병과 을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을과 병과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요 병과 갑과에도 서로 합의가 다 있어요.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이렇지 않으면 최종 양수인은 갑한테 등기를 직접 해달라고 할수 없고, 어떻게 하냐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요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와야 돼. 요거, 아니면 대위 신청이에요.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해달라고 할수 있는데, 아니면 대위 신청하더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설사, 이렇게 전원 합의가 있어서 등기를 곧바로 해주기로 한다 하더라도, 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에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요 매매 대금을 주기로 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제가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 대, 대충, 2번까지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내용도 이따가 어떤 내용이 파생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그럼. 자, 기본서 먼저 보자고요. 이제 요걸 바탕으로. 기본서 첫 번째. 자, 여기 중간 생략 등기 정이 나왔어요. 갑을 병순으로 가는데 최종 양도인을 갑으로부터 곧장 병에게 하는 등기가 중간 생략 등기다. 자, 그럼 이제 2번 중간 생략 등기의 하, 합의.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일단 요거 밑줄 그자고요 제3자의 전원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중간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했을 뿐이다! 라고 방금 우리가 뭘뭐 배웠어요? 요게 나왔잖아. 이거 배웠죠. 요거. 전원 합의. 얘네 둘의 합의. 갑을의 합의. 을 병의 합의. 그 다음에 병과 갑의 합의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요거. 청구를 할수 있는데 없으면 대위행사를 할수 있을 뿐이에요. 대위해서. 자, 그래서. 요, 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 별표. 요게 제일 잘 나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점유취득시효하고 요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를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3자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중간자와 최, 종 매수인의 합의 외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어요. 아우, 길게도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했던 얘기예요 요, 갑 을, 병, 있을 때, 얘네 둘과의 합의, 얘네 둘과의 합의, 그 다음에 요 값과 병과의 합의.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걸 길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즉,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이나, 여기 밑줄.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값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서 통지만 하면 안 돼요. 통지만 하면 안 돼. 그게 뭐하고 다르냐면 요 요거 뭐하고 다르냐면 점유취득시효로 요 점유취득시효의 등기청구권을 요거를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통지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승낙과 동의를 요한대요자이 내용이 좀 내용이 좀 깊은데 저하고 요걸 같이 보자고요. 이거 어차피 점유취득시효에서 다 봐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채권 양도의 법리라는 요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채권 양도의 법리라는 게 뭐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요 갑이 골프채를 을한테 요거를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을이 돈을 줬어. 그러면 이제 이 갑은 골프채를 줘야 되니까, 얘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골프채를 받을, 받을, 을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요 골프채를 누구한테, 아직 얘한테 받지는 않았는데, 을, 병한테 요 골프채를 양도했어. 이 말은 뭡니까? 을이 병한테, 야, 너 나한테 돈 100만 원만 줘. 그러면 내가 요갑한테 받을 골프채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너한테 주라 그럴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인 골프채를 병에게 양도한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이 채권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병한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갑한테, 야, 통지하는 거야. 야, 너 있잖아. 병한테 이 골프채 나중에 줘라. 이렇게 하는 게 통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병한테 야너 있잖아 골프채 갑한테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미리 갑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골프채 이거 병한테 팔아도 돼라고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동의까지 필요로 하느냐 어느게 더 빨리 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통지 같은 경우가 빨리 팔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양도의 법리라는 게 뭐냐면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른다는 게뭘 의미하냐면 채무자한테 그냥 통지만 해주면 돼. 채권은 원래 이런 식으로 그냥 팔아요. 채, 채무자한테 채권자가 야, 다른 사람한테 이거 팔았어라고 통지만 해 주는 것을 우리가 채권 양도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채권 양도의 저,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즉,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승낙에는 동의까지는 구할 필요 없고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 요거만 하면 되는 거. 이건 필요 없는 게 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간생략등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볼까요? 중간생략등기 같은 경우에 지금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죠. 그 다음에 의리병한테 요거를 서로 팔았죠. 이때 통지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미리 갑한테 야 이거 있잖아. 요 토지를 요 등기청구권을 병한테 넘겨도 돼 라고 승낙이나 동의까지 받아야 될 것이냐. 요거를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 을과 요 토지를 넘겨줄 때는 둘만의 신뢰가 있어서 계약을 한 건데 갑자기 그 당사자가 바뀌는 거는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어떻게 통지가지고는 안되고 승낙이나 동의까지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즉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안되고 아까 골프채처럼 채무자의 동의와 승낙을 받으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예, 그 말이 곧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을과 병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갑과 병과의 동의 모두 승낙과 동의가 있어야 돼. 세 명의 합의가 있어야 돼. 갑의 승낙과 동의가 있다는 말은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 갑, 갑의 승낙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원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직접 야, 나한테 골프채 줘 하듯이 달라고 할수 없고 을을 대위해서 등기가 왔다가 왔다가 요렇게 와야 돼. 요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자, 그럼 이 채권 양도의 법리가 적용이 안 되고 승낙이나 동의, 통지갖고는안 돼서 승낙이나 동의까지 필요한 이유는 얘네 둘 간의 신뢰 관계가 이 매매 계약에는 신뢰 관계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례에서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간 생략 등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 시효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럼 점유취득 시효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신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그냥 가볍 땅에 20년 동안 뭉개고 있어가지고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승낙이나 동의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이 취득시효 같은 거는 신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할 등기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데, 이때는 갑의 승낙이나 동의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고, 통지만 해주면 돼. 야, 너, 등기 청구권 병한테 팔았다라고 통지만 해주면 되더라. 매매가 아니라 어느 경우에? 점유 취득 시효인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골프채처럼 통지만 채무자한테 해주면 되죠. 이래 가지고 요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점유 취득 시효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중간 생략 등기하고는 달라. 왜? 중간 생략 등기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요둘 간의 매매로 인한 신뢰 관계 때문에 승낙이나 동의까지 필요해서 중간 생략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 간의 갑과 을과의 합의, 을과 병 간의 합의, 그 다음에 병과 갑 간의 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병이 얘한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채권 양도의 법리가 적용이 돼. 그 이유는 얘네들 신뢰 관계가 아니라서 애초에. 그죠? 그래서 승낙과 동의는 필요 없이 그냥 등기해 줬다고 해서 통지만 해 주면 병이 곧바로 갑한테 등기해 달라고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자, 이것까지 다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봐 봐요. X 토지는 갑을 병순으로 순차적으로 매도가 되고 만약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대.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자, 봐 봐. 이 병은 갑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왜? 얘네들은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합의를 하여 병과 갑의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을 애초에 받았어야 돼. 그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질문은 틀린 지문이고 점유 취득 시효는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봐 봐요. 점유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어. 왜? 이거 통지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2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누구? 채무자의 동의 없어도 통지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요. 요거는, 요거는 점유취득시효로 이렇게 얻은 경우에 등기 청구권은 양수인에게 이렇게 곧바로 할수 있더라. 양도할 수 있더라. 통지만 하고. 조금 어렵죠?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점유취득시효까지 선생님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딱 이거만 기억해요 자딱 정리하자고 그냥 요거만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대 그니까 이게 채권 양도의 법리에 의한 거긴 한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만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 이렇게 모두 합의가 있어야지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를 할수 있고 등기 청구를 직접 할수 있고. 만약에 합의가 요 중에 전원 합의가 안 되면 누구? 요병은을 대위해서 등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올 수밖에 없더라. 요거만 그냥 결론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점유취득시효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겨, 만약에 복잡하면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아셨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설명을 아주 아주 자세하게 드린 겁니다. 그게 지금 요거에 관한 얘기. 요거 비교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동의만 받아도 된다. 이제 고얘기에요자 그 그러면 이제 볼게요. 3번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볼게요. 자 이거 단속규정이래서 밑줄. 이거 원래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이거 왜 세금? 얘네들 중간생략등기하면 한 봐봐요. 원래 등기가 갑을 병이 순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취득세 양독세 취득세, 취득세 양독세를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가면 이 취득세 양독세가 한번 걸러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금 탈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고 있는데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기가 밑줄 이 일을 위반한 중간 생략등기도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이긴 합니다. 그럼 가불병이 야이 등기 유효니까 너무 신난다 라고 박수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걸리죠. 그럼 세금 엄청 내야 돼. 이거 왜 이거 부적법한 행위니까 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등기는 유효해요 등기는 유효야. 하지만 세금 억수로 두드리고 맞습니다 벌금하고. 자 그리고 요거 밑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야. 설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실체관계가 부합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자고요. 이거는 중간생략등기가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자, 여기 건물이 있는데, A가 있어요. 근데 A가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 A가 사망하면 A의 자식인 B 앞으로 이렇게 상속인 앞으로 상속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만, 원래 지금 등기가 1번 소유권자가... A 였는데 등기가 상속인 앞으로 되지 않더라도 그냥 사망하기만 하면, A가 사망하면 등기 없이도 B가 바로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속인이 만약에 C한테, C한테 요 부동산을 팔고 싶어. 팔고 싶으면 자기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B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C. 요렇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서 요렇게 팔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처분 요건이라 그랬죠?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죽은 사람한테 산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부동산을 사게, 매수하게 되는 거죠? C가. 그러면 사자는 권리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런 등기를 원래 하면 안 돼요. 원래 하면 안 돼. 하지만 이 비가 세금을 아끼려고 그냥 이 상속세 안받 그, 이거 그안 내기 위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소유권자가 A인데 뭐 아직 사망 신고 같은 거 하기 전에 곧바로 자기한테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곧바로 C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죠. 요 등기가 빠졌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것도 뭐예요? 유효라고. 이것도 아무튼 유효입니다. 물론 벌금 엄청 뜯어게 맞겠죠. 걸리면.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 이 내용을 딱 보고, 어? 이거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거 유효인데? 라고. 상속인이 자, 밑줄. 상속 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곧바로 곧바로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에도 유효야. 이게 다 중간생략 등기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 요거 보자고요. 요요 요, 요 내용이 요요 요 내용이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 요거 있죠. 전원 합의가 있어도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요 소멸하지 않는다 요 내용인데 지금 무슨 내용이냐 면 봐봐요. 자 지금 중간생략 등기가 있을 때자 1번부터 먼저 보자고요.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다 하여 중간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 양도인의 중간 취득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미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에이 저놈 아유 벌레가 있어가지고 아, 잡았습니다 <laughs> 자 깜짝 놀랐죠 아유 잠깐 아까부터 신경 쓰여가지고 자 봐봐요 요게 있는데.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전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전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얘네들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어? 얘는 돈 줘야 돼. 그리고 갑은 을한테 뭐해 줘야 돼요? 그렇죠. 얘는 등기해 줘야 될 의무가 아직까지 전원 합의가 있더라도 남아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의 구체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요 갑과 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얘네 셋이 이제 합의를 했죠 그랬을 때이 병이 갑한테 야내 앞으로 이제 합의했으니까 등기해 줘라고 했어도 만약에 이 을이 갑한테 이 대금을 제대로 안 주죠 그러면 얘네들의 의, 권리 의무 관계가 아직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등기해 달라는 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또는 이. 셋이 다 합의를 했는데. 요 엑스토지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했을 때 인상 대금을 제대로 안 줬을 때도 요거를 거절할 수 있어요. 왜 왜냐면 아직 얘네 둘 간에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을이 제대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갑은 월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볼게요. 이제 1번 볼게요. 중간 생략 등게 합의가 있은 후에도, 그러니까 갑과 을, 을과 병, 병과 갑이 서로 이제 다 전원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병은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초 양도인 갑은 중간 취득자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밑줄, 대, 대금. 얘가 돈을 안 줬어. 원래 어떻게 돼? 돈 주면 요돈 받아다가 갑한테 줘야 돼. 그랬, 그랬을 때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하면 갑이 등기를 병 앞으로 해줬는데, 얘가 이걸 안 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 최종 양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 즉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최초 양도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얘가. 아직까지 얘네들의 권리 의무 관계가 남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자두 번째 이것도 밑줄에요. 이 최초 양도인과 중간 취득자 간의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 간에 아직 권리 의무가 남았는데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인상된 매, 밑줄, 인상된 매매 대금을 얘가 지급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이 병이 야 니네들이 니네 지금 이 매매 대금을 올리자고 한 거는 니네 둘간의 문제잖아 나한테 등기를 먼저 해 줘라고 했을 때 갑은 인상된 대금을 나한테 을이 주기 전까지는 등기 안해 줘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 요거 시험에 다다잘 나옵니다 요거 다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둘다 뭡니까. 을이 아무튼지 간에 인상된 대금이나 뭔가 이 대금을 갑한테 안 줬을 때 거절할 수 있다고요 갑이. 병한테 등기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그다음에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요 동그라미 2번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6페이지에 3번 3자 합의의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의 매매계약을 합의에 대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최종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셋이 다 합의했어. 셋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불병, 이, 얘네 둘이, 얘네 둘이,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다 합의를 했는데, 이때, 최초 매두인과 중간 매수인이 얘네 둘 간에 합의해제했어. 그냥 해제했어. 아무튼. 야, 없던 걸로 하자라고 했으면, 요, 가비 병한테 등기 청구해줘라고 했을 때, 가비, 야, 나안 해. 너, 너한테 안 해준다. 우리 둘이 이미 파토났어 임마. 안 해줄. 주, 안 해줄게 라고 거절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 둘의 관계가 뭔가 하자가 있을 때갑은 병한테 등기를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 쌍과로 6번 하고, 자, 보세요. 여기 요 6번 하고 요 5번에 동그라미 2번. 얘네, 세, 얘네는 다 어떻게, 그러니까 자, 205페이지에, 205페이지에 2번과 요 바로 6번 얘네들은 결국 어떤 겁니까? 그렇지 얘네 둘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등기를 병한테 안 해줘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쌍괄호 7번 206페이지입니다 자요 모두 생략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의 사촌인데 자 보세요 여기 건물을 지었을 때 요거를 신축한 a가 요거를 b한테 만약에 팔죠 그럼 등기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A로 됐다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등기를 아예 야 어차피 니가 소유자니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B 앞으로 직접 하자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잖아 하면서 요 앞머리를 빼먹었죠 그게 모두 생략등기에요 앞머리를 빼먹은 등기 요거 이것도 중간생략등기 사촌이니까 아무튼 유효라고요. 유효, 유효야.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얘네들을 말을 얼마나 어렵게 내냐면, 보세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니까 A의 건물을 지은 사람이야.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승계취득자래. 승계취득자면 B. 요거를 산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죠? 매매나 무슨 증여나 아무튼 요거 A로부터 요거를 받은 사람. 주로 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사실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하도 괜찮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 A, 승계취득자 B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요걸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승계취득자 B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라고 시험에는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죠? 엄청 어렵죠? 모두 생략 등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면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에 등기도 유효하다는 뭔 소리야 도대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중간 생략 등기와 모두 생략 등기까지 모두 다 봤어요.